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선배님 입장에서 보면. 그럼 한편으로는 아내가 좀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김지영 씨도 자기 좋아하는 일이어서 네. 기쁨으로 하는 걸 텐데 또. 남편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오빠가 백만장자라고 해도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할 것이고 돈과는 상관없다. 내가 남편이 배운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뻔히 아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우리나라 남자들 가장이라는 게 약간 가장의 무게가 있죠. 그 무게에 눌려서 항상 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저건 정말. 근데 저게 소리를 지르라고 한 세 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더라고. 안 나와.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어. 그 와중에. 어떤 장면 때문에 눈물이 나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내가 너무 완전 서러워서 내가 연기를 진짜 때려치고 싶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제 그래.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현장만 가면은 감독님하고 스태프들이 나를 다 색안경 끼고 보는 거야. 급기야 NG를 한번 내면 난리 나는 거야, 그날. 대놓고. 너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대놓고 그랬어, 나한테. 진짜로. 캔디캡이 돼버리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진짜 연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피해를 줄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 와서 얘기지만 사실은 내가 어느 날 연기 대상을 만약에 받는 날이 있으면 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감독님한테 인사를 할 거야, 진짜.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이 양보도 안 했을 것 같아. 맞아. 진짜로. 맞아. 한동안 입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죠. 우리 세우 오빠. 신세우 씨. 신세우 씨? 정말 사강 씨가 너무너무너무 싫어할 만한 대형 사고를 치셨다고 해요. 어떤 걸까? 예상을 해본다면. 저 오빠요? 네. 브라질리언 왁싱보다 더 뭔가가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땐 그 하얀 집을 나도 그럴 것 까맣게 같아. 만든 거야. 아, 말도 안 돼요. 나도 말도 안 돼. 아니면 몰래 주식했던 게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언니. 돈이 오르세. 진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설마. 에이, 안 그랬을 거예요. 아직은 그대로네요. 안 되겠다, 아빠. 아빠 뭐 좀 할 게 있는데. 어디 가? 왜? 낮잠 자느라 왜 깨워요? 되게 지금 평화로운데 그냥 있지 왜? 소은아. 주원아. 웬일이니? 뭐야? 짐 가방까지 싸들고 왔어? 마사. 오셨습니까? 와서 까. 와서 빨리 세팅하세요, 빨리. 아, 뭐야? 짐 가방까지 싸들고 왔어? 애들 좀 맡아줘. 미쳤나봐. 어디 가게? 어? 가는 건 아니고 할 게 있어. 뭐래 하게? 아니 계속 애들을 누구한테 맡겨 저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뭘 하게? 놀러 가려고 그러지? 안 나가. 집에 있을 거야. 빨리. 집에 있을 거야. 집에 나의 잃어버린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필요해. 잃어버린 뭔가를 왜 찾아? 그럼 애들 놓고 잃어버린 거 뭔가 찾아. 얘네 집에서 가 빨리. 야 소은아. 안다. 안 돼. 얘 먼지 나. 먼지 날까 봐 그래. 먼지 난대. 먼지 난대. 뭐 바꾸려나? 피규어? 건담? 프라모델 만들 때 이 가루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프라모. 그때 남성진 씨 안 싸시면 뭐 2만 원 사는 거 아니에요? 니네 아빠 어디 놀러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자려고 그러는 거지.
소리. 니네 엄마 있을 때도 자던데 뭐. 니네 아빠. 지금은 평화로운 시간으로. 평화로운 시간이라서. 어머. 아주 세뇌를 당했네 애들이. 어떡해. 평화로운 시간? 아, 나 할 거 많아. 가야 돼. 나 여기 발레원에서 배운 걸로 일어날게. 간다. 아, 진짜. 아, 뭘 하냐고. 아, 나 불안하다. 막 손댈 것 같은 거 뭔가. 집을 보는 게 약간 불안한 거 같아. 이쪽 벽에다가? 이쪽 벽에다가 밭에 있는 쪽을 소파를 꺾어. 해봐,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나봐요. 소파를 꺾는다고? 뭐라고? 소파를 어떻게 저도 집에 있으면 혼자서 약간 집 한번 뒤집거든요. 내가 오늘로 방 뺀다! 그러지 않을까? 그 언니가 유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집의 구조를 싹 바꿔요. 내가 하고 싶은 왜요? 스타일로. 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은 이게 아니거든. 뭐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뭐지? 야, 아니 난 세호 씨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궁금해요. 나도 따라 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 나는 진짜. 나 다트 집에 넣어놓고 너무 좋아 내가. 그거? 근데 이것도 내가 따라 할 거야. 공범자가 있다. 꼭 누구랑 같이 하더라. 아니 체격 보니까 이상하게 나. 그분 예전 그 남자가 되게 크셨던. 아점이 없다고 해? 아이고 가슴만 없다고 해? 야 중국집 전단지 왜 들고 들어와서? 박강재 씨 저기 또 갔어. 사준다고. 빨리 일단 이거 먼저 시켜주세요. 앞에 있었어요 집 앞에. 형수랑 호텔 갔던. 완전 저 때선 몰랐어요. 지금 만난지도. 그냥 제 동생이랑 부른 거에 힘써야 돼서. 아 이때는 몰랐구나. 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지 저때. 표정이 약간 어색어색하더라고 평소랑 다르게. 야 저. 광재 씨라는 분도 바빴겠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겠다. 박쥐 생활도 아니고. 근데 이 집은 나 인생에서 뭔가 싶었을 그러니까. 거 아니야. 요즘 운동을 안 해서. 왔네. 몇 분을 몇 명을 그런 걸 뭘 하려고 이사 가요? Yo, what's up? 저 친구도 저 동생도 옛날에 가수였어요 와이프가. 티티마의 강쌤이 있으라고. 쌤이 남편이에요. 아 진짜? 이분 앞으로 별과 별거냐의 후보 중에 하나인데 내 생각에는. 되게 친한 친구이자 같은 회사 이제 사장님이시죠. 아 사장님? 빨리 스크린 치러 가자. 얘 스크린을 꼬셨어. 넌 짜장면을 꼬셨고. 스크린 치러 가자. 먹고 스크린 치고 이제 그때 이유. 아니라니까 빨리 이거 좀 도와주. 나 좀 도와주고 나가는 거야. 뭘 도와줘? 야 제대로다. 야 이거 아이템이야. 나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근데 이것도 내가 따라할 거야. 별거가 별거다 최초로 울어도 된 거야. 자식 앞에도 울지 않았던 사강 씨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나 못 보겠다, 진짜.
딱이야. 1등 예능 2,000원.